국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엄연한 한국 땅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들이 앞장을 서서 이렇게 애국심을 키워나가고 학교에 대해서도 협동심을 길러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플래시몹을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역사 왜곡으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옥천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.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독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.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.